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깡패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들 앞에서 외쳤던 건설 노동자의 그 절규가 너무나 참담하고 아프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양해동 열사님의 명복을 빌며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들은 민주세력을 안중근과 같은 우리 민족의 영웅을 만드는 방식으로 탄압하지 않습니다. 폭도로, 빨갱이로, 종북주의로 그렇게 몰아 우리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민주세력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이 운동을, 이 몸짓을 탄압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이날, 이 연휴 기간에 이곳에 새로운 혁명을 꿈꾸며 함께 앉아 서로 연대하고 있는 우리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우리가 함께 방패가 되어주고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우리가 함께 그 화살을 맞아주고 멈추라! 중단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외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대가 희망이다! 연대가 세상을 바꾼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폭도다, 빨갱이다, 탄압하고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은 폭도의 가족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은 일제 식민지 청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빨갱이라고 그렇게 억압하며 그 목소리를 죽여서 오늘 이렇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한 세상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와 통일과 평화를 요구하던 민주주의를 꿈꾸던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역시 폭도다. 광주 5.18 민주항쟁에서 삶을 헌신했던, 희생했던, 던졌던,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도 그 삶도 폭도다, 빨갱이다. 그렇게 낙인 찍고 편견으로 그분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30년 동안 세계를 돌며 외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일본 정부에게 단 한마디, 내가 살아있을 때 사죄받는 것. 나는 돈은 필요 없어요. 천억이라 해도 법적 배상이 아닌 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그렇게 외치며 세계를 돌았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유엔을 가도, 미국을 가도, 노르웨이를 가도, 프랑스를 가도, 가해국 일본을 가도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외칠 때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는 뒷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하라 했더니 그들이 했던 것, 한국 정부가 했던 것,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한일합의였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노구를 이끌고 일본을 수백 차례, 1년에도 수십 번 드나들며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내 월급 내놔라, 내 연금 내놔라 외쳤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 당국은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따라야 하는 일본 정부는, 가해국 정부는 자기들의 국제법 위반은 뭉개놓고 은폐하고 그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한일 간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국 정부에게 가해국의 입맛에 맞는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쌩떼를 부렸습니다. 이 기상천외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 일본 정부의 요구를 설마요. 그런데 윤석열은 갖다 바쳤습니다. 더 간이 갖다 바쳤습니다. 피해자들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외쳐도 내가 원하는 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사죄, 나를 그렇게 평생을 고생시킨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이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 피해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가해 기업은 거부하는데, 가해국 정부는 부정하는데, 우리 기업에게 모금을 해서 해결하겠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가만히 보니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안보가,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안보가 우리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지요. 안보는, 평화는 다시는 일제 식민지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군인으로, 강제 노동자로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윤석열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안보를 꿈꿉니다. 피해자들의 절규를 억압하는 안보를 꿈꿉니다.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그런데 내일 기시다가 확답을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우리는 찬성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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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한일 외교 회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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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내일 기시다 방안을 우리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국민이 살아있는 한, 우리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작아지지 않는 한, 역사는, 역사의 물줄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연대가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해서 이 땅의 역사를 역행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그만 둬라,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민, 주권자인 시민,
그런 시민들로 당당하게 내일 기시다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저도 촛불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